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단 말이 나올 정도로 요즘 밥상 물가가 무섭게 오르고 있죠. 식품회사들은 이 지난해부터 제품 가격을 올리면서 한 말이 이 원가가 올라 참다 참다 어쩔 수 없었다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정말 그랬는지 저희가 작년 실적을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. 원가 인상보다 가격을 많이 올려 더 많이 남긴 기업이 있는 반면 힘든데도 비용 절감으로 버틴 기업들도 있었다고 합니다. 박규준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박 기자, 예. 먼저 원가 부담을 이유로 가격을 올린 곳부터 좀 살펴볼까요? 네, 좀 큰 규모의 회사부터 좀 살펴보면요. 네. 식품업계 1위인 이 CJ제일제당은 지난해 햇반 가격을 평균 6에서 7% 올렸고요. 스팸은 9.5%, 그다음에 어묵은 10% 넘게 지난해 올렸습니다. 예. 롯데칠성은 지난해 2월에 칠성사이다 등 음료 가격을 평균 7% 올렸는데 10개월 뒤인 지난해 12월에 또 7% 가까이 올렸습니다. 네. 농심도 지난해 신라면 등 라면 가격을 6.8% 올렸습니다. 이들은 모두 원재료 가격과 이 물류비 등의 가격이 뛰어서 어쩔 수 없이 인상하게 됐다고 지난해 올린 시점에 그렇게 밝혔습니다. 어쩔 수 없다는 항변 굉장히 저도 자주 들어보는 항변인데 실제로 원가 따져보니까 물건 만드는 데 드는 원가 많이 올랐습니까? 네, 원가 자체만 계산해보면은 1년 사이에 원가가 오른 건 맞습니다. CJ제일제당이 주요 원재료를 해외에서 수입하는 데 드는 비용을 좀 살펴보니까요. 예. 핵심 원재료인 원당, 원맥, 대두, 옥수수의 매입 금액이 지난해 2조 5,700억 원이 나왔는데 1년 전보다 56% 정도 증가했습니다.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설탕의 원료인 원당, 또 밀가루의 원료인 원맥의 매입 부담이 1년 새 30에서 40% 는 건 맞습니다. 예. 롯데칠성의 경우에는 1kg당 당 분류, 또 이 첨가물의 원재료 값이 10% 넘게 뛰었습니다. 예. 그런데 원가가 올랐어도요, 이 매출이 더 큰 폭으로 늘면 이 매출 대비 원가 부담은 줄어듭니다. 그만큼 기업의 수익성은 더 좋아지게 되는 건데요. 예. 실제 지난해 가격을 올린 회사들 중엔 매출 대비 원가 부담인 이 매출 원가율이 떨어진 회사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. 네, 방금 말미에 얘기하신 이 부분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매출 대비 원가 부담이 줄었는데 그럼 올린 곳 어디입니까? 네, 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을 포함해서 롯데칠성 그리고 동원 F&B 이렇게 세 군데였는데요. 네. 지난해와 올해 올 초에 가격을 올린 주요 식품회사 13곳의 사업보고서를 살펴봤는데 이 세 곳이 매출 대비 원가 부담이 줄었습니다. 네. 이들은 매출 대비 영업이익도 늘어나서 회사 실적도 또 좋게 나왔는데요. CJ제일제당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년보다 매출 원가율이 0.6%포인트 하락했고 이익률은 0.2%포인트 가까이 올랐습니다. 롯데칠성도 원가율이 1.5%포인트 떨어졌고요. 이익률은 3%포인트 상대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. 예. 동원 F&B도 마찬가지입니다. 원가 부담 줄고 영업이익률이 증가했습니다. 특히 업계 1위인 CJ제일제당은요. 매출 원가율이 3년 연속이나 이렇게 하락했고요. 이익률은 2년 연속 상승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일부에선 물가 상승기를 틈타서 폭리를 취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 들어보시죠. 원가 상승으로 인해서 가격을 올린다기보다는 매출액이나 실적 올리는 거 아닌가. 기업들이 원가 부담이 줄고 상태가 좋았을 때는 가격을 내리지 않다가 원가가 조금만 상승되면 과도하게 올리거나 영업이익률이 좋아도 고통분담 없이 자기들 입속을 차리잖아요. 박 기자, 그러면 이 CJ 등 세 곳을 뺀 나머지 회사들은 원가 부담이 좀 늘었다는 뜻입니까? 네, 맞습니다. 이 나머지 10곳 중에서 9곳은 매출 대비 원가 부담이 말씀하신 것처럼 증가했습니다. 예. 이 중에서 몇 개 업체들만 좀 보면요. 농심과 빙그레가 1%포인트 수준 원가율이 올랐고요. 오뚜기는 더 큰 1.7%포인트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. 또 이들 10곳은 모두 지난해 영업이익률도 떨어져서 회사 사정도 실제로 좀 안 좋았습니다. 그런데 회사 상황이 어려워도 뭐 가격을 안 올린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착한 기업들도 있다면서요. 네, 대표적으로 오리온을 좀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. 오리온은 이 9년 동안 뭐 초코파이 정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초코파이 또 포카칩 등 국내 제품 전체 가격을 한 번도 9년 동안 인상하지 않았습니다. 네. 오리온이라고 해서 지난해 원가 부담을 피해간 건 아니었습니다. 오리온은 지난해 원가율이 2.5%포인트 늘어났고요. 영업이익도 하락했고 영업이익률 모두 줄었는데 가격을
올리지 않고 9년째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. 오리온은 데이터 경영을 기반으로 해서 반품률을 낮추고 포장재 같은 비용을 아껴서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오리온 관계자는 2014년부터 포장재 줄이기, 원 부재료 통합 구매 또 비핵심 사업 정리 등을 통해서 아낀 비용으로 가격 동결에 사용했고 현재로서도 가격 인상할 계획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. 예. 뭐 가격을 올리고 내리는 건 어디까지나 기업이 결정할 몫이겠죠. 그러나 물가가 내리긴커녕 오른다는 소식만 계속 들려오는 요즘 이 물가 상승의 최대 피해자, 결국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서민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기업들도 이 부분을 한 번쯤 유념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박 기자, 관련 내용 잘 들었습니다.